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그제 비가 좀 왔다고 길이 미끄러워서 차가 못 올라가네요. 퇴비를 해야 되는데, 비가 오게 되면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. 뭐, 모든 작물에, 작물이 자라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은, 길이 미끄러우니까 차가 잘못 올라가죠. 그런 어려움은 있네요. 아유. 이 짐도 옆으로 많이 틀어졌습니다. 어떡할까요? 여기서 바꾸를 해야 됩니까? 어째야 됩니까? 어지간하면은 차고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결국 못 올라갔습니다. 아유, 여기 뭐 길을 포장을 해야 원활하게 차가 다니지. 여기가 어떡하죠?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. 그래도 땅이 흙이 비가 와서 미끄러우니까 못 올라가네요. 한번더 시도해서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. 짐이 옆으로 많이 쏠렸습니다, 이제. 아유, 그래도 차가 일단 목적지까지 왔으니까 퇴비를 하기는 많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. 저기를 포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, 병이 깨 들어갈 거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일단은 퇴비를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농장에 매화가 만개해서 영상을 담아 봅니다. 휴대폰으로 영상을 담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네요. 좀 실감 있고 멋있게 담고 싶은데, 아직까지 제 실력이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